뭐 대학 나오고 대단하다 다 답봉이에요. 이름은 봉필인데 별명이 뭐냐면 땜빵. 지네들 손님 다 쫓고 물건 다 팔고 그 다음에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을 때 나 내보내요. 아무튼 최선을 다하기. 우리 이제 각색들 너무 덥다 보니까는 저 뭐 에어컨들을 들고 자다 보니까 이런 뭐 목소리가 배옷이 목소리가 돼버리네. 좀 보니? 그 생각났어? 그 이제 제가 아쉽지만은 요 행사를 마지막으로 했고 각설이를 이제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그래서 너무 아쉬워가지고 부여에서 열심히 주구동살동 열심히 하고 부여 여기 행사를 끝나면 어디 가냐면은 논산 훈련소도 갖고 군에 입대합니다. 아 정말이요? 아 나 지금 20대밖에 안 됐어요. 이거 분장을 내가 제대로 해서 이거 봐 이 머리도 짧게 깎은 거가 미리 예. 좀 있으면 이제 입영 훈련소 그런 노래도 불러줄게. 아쉬워가지고. 예. 예. 믿거나 말거나. 예. 아이고. 준비되시오? 아니, 이거 사람 보내고 있었는데. 예. 살랑살랑 갑시다. 그래도 열심히 해야지. 열심히 하는 사람한테 이제 복이 오는 거예요. 예. 아니, 사람도 없는데 이걸 뭐하러 이렇게 돌리고 나빠지는지. 자, 이렇게 저러니까 대갈빵이 나쁜 거예요. 한 곳에다 집중을 해야지. 사람도 없는데 안 그래요? 이게 참 이게 좀 시원할 만하면 여기 야골이라고 싹 바람이 지나가고. 예, 그걸 부채질해요? 그럼 더 세게 해줄게. 강을 드러놓고 그러면 이 탁 나처럼 맞박까지 달라. 우리 눈이 봐봐. 딱 맞박이 벗겨지잖아. 얼마나 시원해. 예, 이 정도로. 너무 센 거 아니요? 괜찮아? 예, 그래요. 저질하려고 그럼 나만 나오면 저렇게 시끄럽게 난타치고 저질하라고. 아 나 짜증나 죽겠다. 에이, 아니 저렇게 쎄도 쎄는데 내가 이 부드러운 노래 불러도 되겠어. 일단 음악 틀어 가자. 나이는 어디인데 이런 노래가 좋더라고. 이렇게 이름도 좋잖아. 슬로우 슬로우 사랑은 사랑은